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탐스라인. 얘는 코러스예요. 네. 코러스. 오! 얘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색이 좀 비슷해요. 근데 얘는 좀 더 핑크빛이 도는 갈색 핑크? 뭐, 와, 이거 되게 오묘하네요. 탐스라인이 색깔별로 이렇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그 사진이 있는데, 그거 보면 정말 다채로운 색깔이 되게 많아요. 네. 색상면에서 되게 뭔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좀 들죠? 네. 노브가 볼륨, 스피드, 그리고 뎁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코러스에 있을 것만 딱 요약해서 넣어놓은 듯한 느낌이네요. 자. 어? 130g? 얘 왜 10g이 빠졌지? 노브가 그런가? 아, 토글 스위치가 없어서 그런가? 아, 이거 너무 신기해요. 이런 거 보면. 네. 자, 이것도 아답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코러스. 예, 탐스라인이죠. 이름 참 좋네요. 코러스. 뭐, 제가 군더더기 없어요. 아니, 뭐, 앞에 이제 제품 그 네임이 있죠. 예, H 뭐 ACH? ACHC 뭐 3 뭐 이렇게 있는데. 네. 어떻게 이름은 뭐, 코러스예요. ACH3네요, 그냥. 네. 코러스. 네. 너무 직관적이네요. 네. 그냥 얘는 코러스만 딱 나와 있는 네. 모델입니다. 얘 볼륨, 스피드, 뎁스가 있고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팬더입니다. 클린턴이었고요. 네. 코러스 볼륨이겠죠? 오! 드라이 시그널도 볼륨이야. 전체 볼륨이 그냥 마스터 볼륨이네. 아. 아, 그럼 잠깐만. 지껐다. 지금 이러고 있다가 마스터 볼륨이 좀 올려진 상태에서 커지네. 아, 이게 부스팅이 되네요. 아, 이거 좋다. 원래 코러스 밟으면 확 줄어들잖아. 그쵸, 그쵸. 원래는 그게. 근데 얘도 많이 올려야 되긴 해. 예. 네. 하지만. 어쨌든 올라가요. 그래도 원래 값보다는 네. 올릴 수 있는 네. 게. 아, 이거 마스터 볼륨이 있네. 네. 그래, 솔로잉이나 다른 거 할 때 튀어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옥토프스는 아, 그 토글이 중요 핵심 그렇지, 멤버였고. 그렇지. 크림, 파이어 크림은 그 톤이. 맞아요, 맞아요. 이거였고, 이건 볼륨이. 와, 이게 볼륨이 또 이렇게 역할을 할 줄 몰랐네. 그러니까 되게 와. 좋은데? 보통 이런 페달에 소프에 이제 마스터 볼륨이 하나 들어있는 거라고 없는 거하고 되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와, 쉽게 되는 거라가지고 이거는 볼륨 값을 원래 정할 수 있는 거라서 되게 좋네요. 그리고 옆에 스피드 한번 돌려볼게요. 아, 빠르죠? 아예 없는 거의 뭐 잔잔한 느낌의 잔향 느낌만 주는 거랑 가운데고요. 와, 잘 깔리네요. 발려 발려 그냥. 스피드 이 정도 주고요. 가운데로 놓고 얘도 다 센터로 걸려요 지금. 자, 그리고 여기 돌려볼게요. 뎁스에 뎁스. 요새는 그거 못 쓰는 톤 안 넣었구나. 아, 그렇죠. 몹쓸 톤 있잖아요. 막 빠빠빠빠 이런 거. 아, 그렇죠.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네. 뭐 그렇게 막 짜자짜자자 하는 거를 없앴어요. 그것까지 쪼갤 필요가 없거든. 네.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뭐 이 정도 스프링 정도. 네. 이 정도 넣었어요. 이것도 뭐 들을 만한 네네네. 영역에는 있어요. 해서 뎁스를 좀 줄이면 좋다 이거. 아,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스피드랑 뎁스의 조합으로 좀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게 딱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진짜 여기 지금 지하 양이 1시 반, 2시 사이에 나왔는데 이게 제일 적합한 위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원음보다 살짝 높은. 살짝 큰. 자, 그럼 우리 마샬에 물리고 네, 뭐, 네. 그리고 레드락 해볼게요. 네.
컷 웃긴 게잖아. 아 그러면 리듬 그냥 뒤에 라인만 깔다가 네. 이걸 켰을 때 솔로잉 같은 아. 릭을 갑시다. 네네. 야 이거 코러스 부스터 되니까 너무 좋다. 부스터다 부스터. 너무 좋다. 이거 아. 코러스라고 하면 안 돼. 네. 코러스 부스터. 아 이게 원은 부스터 이게 너무 좋아. 이거 잘 이거 제대로 만들어진 거 맞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제대로 만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코러스가 아니야. 부스터 코러스니까 어. 반전을 주기 위해서 코러스라고 이름을 줬나 봐요. 어, 장난 아니다. 예. 예. 어, 보통 이렇게 코러스에 달려있는 이제 이런 공간계 달려있는 볼륨 값은 그 이펙트 볼륨 값인데 그렇죠. 원음의 볼륨은 거의 안 건드리거든요. 예. 아,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어, 생각 잘했는데 어. 간단하게 그러니까 안 나눠놨어. 그냥 이 그대로 다이렉트로 몰라요. 아 이게 거의 뭐 이게 이렇게 만들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만든 게 없잖아. 어 없어. 이게 너무 재밌다. 아 코라스는 이거네요. 아주 그, 여기 요 위치 1시에서 2시 사이가 아주 네네네. 기가 막힌 위치입니다. 와. 아 또 이런 식으로도 만드는구나. 아, 다 이랬으면 좋겠다만 리버브나 뭐 리버브도 그렇고 딜레이도 뭔데 딜레이 부스도 뭐, 있는 거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근데 코러스 트레몰로 뭐 그런 것도 것들. 트레몰로는 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요만큼만 커졌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아, 그런 좋은데. 공간계에 다 이 볼륨을 넣자. 해, 뭐, 넣자. 그 우리 추진위원회 한번 만들까요? 공간계에 볼륨을 넣자 추진위원회. 회장 공간... 회장 송지야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이런 느낌? 네.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65,000원이에요. 아 예. 야 가격도 너무 착해. 야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코러스 솔직히 한 줄평 코러스 진짜 좋습니다 이러려고 그러는데 네. 너무 직설적이잖아. 네. 모듈레이션 계통은 탐스라인이 꽉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네. 모든 공간계 이펙터는 탐스라인을 보고 배우자. 네. 어 보고 배웁시다. 네. 라고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좋다. 네. 진짜 이거 진짜 추진위원회 만들었으면 좋겠다. 추진위원회 네, 탐스라인을 보고 배우자. 초대 회장 송재입니다. 자 이거 점수 드리겠습니다. 네, 와 얘는 65,000원이야. 근데 이래 그럼 나는 이렇게 줘야지. 그렇지. 몇 대 몇? 난 이렇게. 아 9점이야. 이게 고득점. 진짜 고득점이네. 예, 코러스를 뭐 평생 밟고 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그렇지. 예. 이 아이디어 하나. 이거 9.5 맞았다는 건 이거 네.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만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코러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 정말 코러스에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하면서 뭔가 좀 더 부스팅이라는 효과를 얘 가지고 있다는 그 매력이 되게 아. 배가가 되는 그런 페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네요. 가격도 착하고. 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또 멋진 기어랑 찾아올 건데요. 저희가 중간 중간에 멀티 이펙터 리뷰를 해요. 네. 네 그때는 또 더 뭐 깊게 파고드는 그런 선데이 기타임이 될 거니까요. 네.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